있어요? 홍콩 배우 박부성 씨 닮으셨어요. 맞아. 박부성 씨랑 정준호 씨. 오~ 한동안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밖을 못 다녔어요. 너무 다르다고. 왜 멋있던데. 잘생기고 너무너무 잘해줘요. 최강이 남편이 그렇다면서요. 아기처럼 대해주나봐요. 글쎄 저희는 그런 좀 애정인가 걸 좀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조금 상상이 유치하게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전화를 딱 했을 때 여보세요 뭐 자기야 이게 아니고 그럼요. 그쪽에서 이제 유후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거를 먼저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촬영하다가 추위에 많이 떨고 이렇게 들어온 날이 있었는데 너무 춥다고 밖에 그리고 딱 들었는데 나 많이 추웠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럼 어디 한번 손을 녹여볼까? 호 아저씨를 불러봐요. 세호! 진짜 재밌네. 개그맨 같은. 아니 사실 유채영 씨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 미인이시잖아요. 유채영 씨가 아니 어떻게 보면 미인이신데. 그렇죠. 유채영 씨가 미인이신데 사실 이저 예전에는 저희 때만 해도 유채영 씨는 굉장히 미모의 여성 가수고 섹시 전사거든요. 유채영 씨가. 삭발에도 예쁜 가수. 닮았었죠. 아니 근데 요즘은 유채영 씨를 코미디언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앨범을 내가지고 그때 이제 무대에 쓰거나 행사를 간 적이 있었는데 이제 무대에서는 이제 카리스마로 이제 가려고 그러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밑에서 아 웃겨봐! 재밌게 웃겨보라고! 그래. 왜 유채영 씨 주변에 계신 분들은 다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웃겨봐! 웃겨봐! 되게 얌전해 유채영 씨가. 근데 저런 카메라만 돌아가면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아니 사실 예능으로 계속 바쁜 와중에 또 앨범을 냈잖아요. 네.